함께서는 스타우트베 MBC 게임 스타리그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 경기 다크 사우론에서의 경기는 전태규 선수가 승리를 거두었고요. 두 번째 경기는 과연 이제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두 번째 전장은 건틀렛 2003입니다. 만나보시죠. 예, 건틀렛 2003에서 프로토스 대 테란의 전적은 1대1입니다. 이 중에 조정현 선수에게 전태규 선수를 한번 패한 적이 있고요. 예, 프로토스는 그 강민 선수가 이면 선수를 한번 꺾은 적이 있습니다. 네. 그러나 이윤열 선수 입장에서도 역시 뭐 이윤열 선수는 그 상대 종족은 다릅니다만은 2승을 연속적으로 챙겼던 맵이 이 건틀렛 2003이기 때문에 이 이윤열 선수가 이 맵에서는 조금 더 자신감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 전태규 선수나 이윤열 선수나 빠른 확장에 이은 전략들이 나올 가능성이 또 높은 맵이 또 이 건틀렛 2003이거든요. 네. 본진 자원 이용을 해서 만약에 테란이 공격을 하게 된다면은 조정현 선수가 보여줬던 것처럼 빠른 개수, 그러니까 배럭보다 빠른 개수를 통해서 팩토리를 많이 확보하고 거기에다가 스타포트 하나 더 올린 상태에서 드랍십으로서 꾸준하게 이제 프로토스를 중력 포인트만 점거하면서 프로토스를 괴롭혀주는 그런 식의 전략을 활용하게 될 가능성도 높은 맵이 이 건틀렛 2003이고요. 네. 자, 뭐 이제 두 선수에게 저희가 뭐 긴 이야기를 통해서 더 초조불안하게 하는 것보다 빨리빨리 경기를 진행하는 것이 더 좋은 경기가 펼쳐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2차전 곧바로 진행을 하도록 하죠. 건틀렛 2003으로 가보겠습니다. 하기 전에 먼저 저희 MBC 오픈 스튜디오로 넘어왔습니다. 자, 많은 여러분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전태규 선수 다시 나갔다가 재우스라는 본래 아이디로 리조인한 전태규 선수입니다. 네, 컨디션 조절을 위해서 어제 새벽에 일찍 배틀넷에서 로그아웃을 하기는 했습니다만은 그 로그아웃 하고 난 이후에도 잠을 못 이뤘다고 그럽니다. 자, 이윤열 선수. 예. 뭐 다름이 아니라 전태규 선수가 잠을 못 이루는 거는 이 건틀렛 2003이라는 맵이 자신이 없었기 때문에 예 그거 걱정하느라고 잠을 못 이뤘다고 해요. 자, 과연 여기서 이윤열 선수는 승리를 가져갈 수 있을 것인지 지켜보시겠습니다. 경기 카운트 시작됐습니다. 2차전 경기 시작됐습니다. 2시 쪽은 전태규 선수가 차지를 했군요. 2시 쪽 프로토스 전태규 선수. 8시 쪽 반대편 테란 이윤열 선수의 진영이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거는 프로토스의 전략상에서 정말 큰 차이점을 보이는 그런 스타팅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네. 만약에 전태규 선수가 8시 이윤열 선수 2시였다면 전태규 선수가 절대 활용하지 못할 전략이 있습니다. 그러나 2시 쪽이기 때문에 분명히 자신이 연습을 해온 대로 예전에 강민 선수가 한번 2시 쪽에서 보여주려다가 못 보여줬었던 그런 식의 예, 노게이트 더블이거든요. 그것도 노게이트 더블 이후에 많은 셔틀을 이용을 해서 예, 테란이 진출할 때 센터 쪽으로 나오려고 할 때 본진 뒤쪽으로 돌아가는 그러니까 다수의 셔틀로 테란의 본진 쪽이나 혹은 뭐 확장 쪽에만 타격을 주는 그런 식의 전략을 활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정찰 엄청나게 빠르지 않습니까? 네. 저 위치죠. 저기에다 파일런을 짓게 되면은요, 아래 위쪽으로 게이트가 하나씩 그래. 올라갑니다. 예. 그렇게 되면은 드랍십에 의한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일 수가 있죠. 거기서 드라군이 바로 생산돼서 전장에 투입되니까요. 네. 이거는 이 자리 위치, 말씀을 좀 길게 드렸습니다만 자리 위치는 전태규 선수가 진짜 좋은 겁니다. 자, 지켜봐야겠죠. 전태규 선수의 움직임은. DBS인가요? 배럭. 예. SCV 생산 중단 상태에서 지금 SCV가 앞으로 둘이 나가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네요. 네. BBS 맞고요. 아, 이거 이윤열 선수가 자신이 없었나요? 글쎄요. 지금 그러면 깨스 현재 바로 들어가죠, 지금. 자, 깨스 현재 들어간 상태에서 커맨드 센터 보니까 SCV 더 이상 생산 안 해. 그러면은 분명히 파악을 할 거란 말입니다. 분명히 뭐가 있다는 거. 그러니까 본진 바깥에다가 건물을 짓거나 아니면은 BBS인가? 예, 둘 중에 하나 지금 짐작을 했을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절반은 막힌 겁니다. 전태규 선수 게이트웨이 2를 한꺼번에 올리면서 대비를 합니다. 레드나다라는 글자가 붙어 있는 이윤열 선수의 마우스. 예, 이윤열 선수에게 제가 인터뷰를 안 해보긴 했습니다만 전태규 선수가 사실 이 건틀렛 2003에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네. 센터 싸움에서 도대체 이윤열 선수를 이길 만한 자신이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엄살을 떨어가면서 예, 굉장히 자신감 없는 표정을 지었는데 아 걸렸어요. 네, 내려앉아서 머리 생산하는 것이 또한 프로브에 의해서 발견이 됩니다.
장태기 선수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라는 표정인데요. 이윤열 선수 분명히 본진 지역에 프로부가 왔을 때 전태근 선수가 아마 이윤열 선수의 베럭스를 봤을 겁니다. 그리고 SCV 숫자를 딱 세보니까 이건 의심할 여지가 없는 BBS라는 얘기예요. 그것을 파악을 했고 투게이트로 대응을 상대방이 투게이트로 대응을 한다는 것쯤은 분명히 이윤열 선수도 알 수가 있을 텐데 감행하는 것은 뭔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일단 뭔가 있다고 한다면은 저 BBS를 통해서 프로토스 때 본진으로 들어가서 포부기회를 주겠다는 것은 솔직히 지금으로선 욕심이고요. 네. 일단은 SCV를 같이 대동을 해서 나오면서 지금 SCV가 계속 나오려고 그랬죠, 지금. 네. 그러니까 서플라이 디포에 붙었다가 다시 ESC 키 눌러서 계속 바깥쪽으로 빼는 컨트롤을 했거든요. 이거는 좋은 위치를 벙커로서 장악을 하고 그 이후에 이제 경기를 운영하겠다는 이윤열 선수의 보관입니다. 이걸로 쎄 경기를 끝내기에는 지금 전태근 그렇죠. 선수가 너무 빨리 지금 눈치를 챈 것 같거든요. 더블 넥서스 하면 이걸로 게임을 끝낼 수가 있고 네. 만약 그게 아니라면 그 아무래도 중반을 도모하는 그런 식의 플레이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네, 좋은 위치를 잡기 위한 그런 중. 야 이거 혹시 이윤열 선수는 상대방의 대응까지도 지금 예측을 하고 있는 건가요? 지금? 자 이윤열 선수의 서플라이디 포로 전태근 선수 입구를 막 틀어막고 있습니다. 만약에 상대가 투게이트로 나왔을 때의 어떤 대응까지 생각을 했다면 진짜 완벽한 대응. 와 이거 머리 숫자가 충분히 한 머리 숫자가 8 정도 되면 자신이 컨트롤을 봤을 때 충분히 3질럿 정도는 상대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인가 봐요. 자 들어오는 이윤열 선수 벙커 건설합니다. 야 이거 질럿 투게이트 상태고 이제 질럿 3 정도면 소수머리는 막으니까 충분히 막겠지 싶었던 지금 전태기 선수의 예상이 완전히 빗나갔어요. 너무! 와 그런데 벙커 아슬아슬 완성이 안 됐네요. 예 그런 점은 지금 저 점은 굉장히 아쉬운 이윤열 선수에게 너무나도 아쉬운 점으로 작용할 때고 질럿들이 양쪽에서 덤비게 된다면은 이윤열 선수가 머린 컨트롤을 어느 정도 해준다고 할지라도 저 머린들로서 뭐 본진의 타격을 보기 위한 그런 방법은 뭐 불가능하거든요. 네. 드라군이 나와요. 예. 질럿 드라군 갇혀지면은. 그냥 생 머린들은 힘들죠. 네, 힘듭니다. 분명히 그런데 이윤열 선수의 조금 전까지 그러니까 벙커가 지어졌다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을 텐데 조금 전까지 그 구구베럭스에 이은 머린 그 컨트롤은 굉장히 좋았습니다. 머린을 하나도 잃지 않은 상태에서 프로토스가 실제적으로 준비를 해왔던 전략이 흐트러지긴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거는 지금 구구베럭을 이용을 해서 자신이 지금 활용하고 있는 전략은 자신의 전략이 제대로 들어맞는 게 맞는 거고요, 지금. 네. 네. 야 진짜 와 유닛 활용을 지금 정말 잘해주고 있죠. 네 너무너무 지금 잘해주고 시간을 겁니다. 계속 끌어주면서 저 그 질럿 드라군들이 오히려 이윤열 선수의 본진에 압박을 간다거나 그런 식의 플레이를 완전히 사전에 차단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이 병력들은 모두 다 잡히긴 잡히겠지만 네. 할 일은 다 했다고 보는 게 맞아요. 시간도 벙커가, 많이 벌었고요. 예, 벙커가 완성이 안 된 것은 아쉽겠습니다만 네. 벙커가 완성됐으면 정말 더 큰 피해를 줄 수 있었을 텐데 프로그에게도 피해를 줄 수가 있었었고요. 근데 지금 머린 생산해놓은 걸로 엄청나게 지금 2등을 많이 보는 겁니다. 이거 프로브 잡나요 또? 프로브 1점도 하겠죠? 그렇죠? 야 프로브... 이건... 성과가 대단한데요? 프로브를 잡는 데 있어서 저 머린들이 발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다고 할지라도 지금 프로토스가 저 머린의 존재 때문에 멀티가 엄청 늦어진 상태 아닙니까? 근데 그동안에 이윤열 선수는 제2타를 준비할 만큼의 시간을 벌었던 건데 지금 팩토리 예 프로토스가 지금 확장을 할 만한 그런 타이밍을 만들어 놓고 확장할 타이밍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자신은 머린 메딕 거기에다가 이제 팩토리에서 나오는 벌처 탱크 뭐 이런 조합으로서 바카닉 조합으로 한번 지금 치고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 그런 상태예요. 자. 분명히 한 선수가 초반에 뭔가를 도모할 그런 전략을 사용을 했고 그게 막혔으면 그 막은 쪽이 방어에 성공한 쪽이 무조건 유리한 것이 뭐 자명한 사실이거든요. 그런데도 네. 이윤여 선수는 지금 제2타가 어느 정도 준비가 되고 있고 분명히 지금 이 상황을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전태규 선수가 분위기가 좋긴 합니다. 병력 보유 상황 그리고 뒷마당 멀티 지역을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시간을 뭐 타이밍적 뭐 물량적 여유를 벌었고요. 그런데도 예 아직까지 모른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자켄트가 나옵니다. 이건 좀 예, 드라군을 먼저 들이밀고 지금 뚫기에는 너무나도 힘들고요. 야, 이 타이밍까지 만약에 이 이윤열 선수가 잘 극복을 하게 된다면은 팩토리가 돌아가는 시점에서 어차피 미네랄 덩이수가 많기 때문에 바카닉을 생각한다면, 바이오닉 메카닉을 생각을 하게 된다면 이윤열 선수 지금 상태에서 유닛 엄청나게 생산할 수 있거든요. 예? 네. 벌처까지 나오기 시작하는 이윤열 선수. 지금 그러니까 이 상태까지 분명히 이윤열 선수가 준비한 전략을 전태규 선수가 예측을 하고 발견을 해서 잘 막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태가 된 것은 일단은 막기는 막았으되 그 막는 시간이 너무나도 오래 걸렸기 때문에 그동안에 예, 테란이 이탈을 준비를 한 그런 그 형태 때문에 분명히 이런 식으로 경기가 흘러가고 있는 거거든요. 전태규 선수 시타델 오브 아둔과 템플 아카이브가 보였는데 네. 저 선택은 상당히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태규 선수도 이윤열 선수가 저런 식의 BBS 테란을 활용한 그 초반 도모가 실패를 했으면 이후의 유닛 조합을 뭘로 갖추고 나올 것인지 충분히 안다 이거예요. 네. 네, 그것을 잡아낼 수 있는 것은 옵적으로 상대방의 병력 이동 경로를 파악하면서 뭐 자리 잘 잡아서 싸우는 그런 식의 플레이가 아닌 내가 테크트리가 빠르면 네가 뭐 머린 위주의 그 바카닉 유닛 조합해 봐야 결국엔 다크템플러나 하이템플러에 죽는다. 예, 이런 식의 확신을 가지고 플레이를 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나 대안은 있습니다. 이윤열 선수에게도 대안이 있는 것이요. 일단은 컴셋 조금 아꼈다가 바카닉으로 진출을 하게 되면서 보시면 알겠지만 그 2시 쪽에서 입구로 나오는 지역이 굉장히 병목 지역 아닙니까? 좁은 네. 구역 그 밑에 언덕 밑에다가 벙커 지어놓고 탱크 2대 CG모드 시켜놓고 배럭으로 시야 딱 밝히면은 본진 쪽에서 지상 병력이 나오기가 너무나도 힘듭니다. 그렇게 막아놓고 그 다음에 예 뒤쪽에 지금 그 뒷마당 멀티를 한 것을 벌처로서 계속 견제를 해서 프로브를 죽여주게 된다면은 지금 뭐 이윤열 선수도 딱히 뭐 할 만한 게 없는 상태는 아니에요. 자, 전태규 선수 11시 쪽까지 확장시도 합니다. 야, 그런데 또 이윤열 선수는 박한익이 아니죠, 지금은. 머리 매딕이 있기는 합니다만 한타 방어를 위한 예, 그런 병력이었다는 생각이 들고 예. 재차 진출을 하기 위해 진출을 했을 때 저 병력들이 또 활약의 역할을 담당해 주는 그런 플레이가 맞는 것 같고요. 네. 지금은 팩토리에서만 계속 지금 유닛이 생산되고 있고 벌처의 리서치가 모두 완료가 된 상황이거든요. 예. 또 그리고 바카닉을 위해 위한 태클을 어느 정도 뭐 밟아놓게 된다면 뒷마당이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미네랄 확장이지 않습니까? 네. 뒷마당 미네랄 확장을 하게 되면 어쨌든 자원은 남거든요. 가스는 부족해도 그 자원을 전부 다 바카닉 유닛으로 그러니까 바이오닉 유닛으로 돌려도 굉장히 활용 면에서 도움이 많이 됩니다. 와, 진짜 이윤열 선수는 지금 전태규 선수의 예상을 그 한 발 더 뛰어넘는 플레이를 해준다는 생각이 드네요. 굉장히 변화무쌍한 가운데 지금 두 기는 들어갔어요. 그런데 지금 또 못 들어가. 네. 뒷마당 쪽에 병력들이 있나요? 결과적으로 보면 말이죠. 지금 타이밍에는 옵적으로 선택했으면 훨씬 더 분위기가 좋을 수가 있었죠. 자. 물론 전태규 선수가 게임 초반부터 지금까지 시종일관 지켜온 그 우위는 아직까지는 그 변함이 없습니다만. 아, 하나가 지키고 있던 길목을 뚫고 벌처 돌이 들어갑니다. 아, 뒷마당 가져가는데. 이거, 머리는 그, 경보가 안 울리거든요. 알람이 없죠. 벌처 던지기 때문에. 예, 그렇죠. 그리고, 이 분명히 전태규 선수의 입장에서는 이 뒷마당 확장 기지 가져가고, 그 다음에 11시 쪽에 가스 확장 기지 가져가지 않습니까? 네. 가스 확장 기지에서 가스만 채취가 되게 된다면 바로 캐리어 넘어갈 거거든요. 이 좁은 길목에서 캐리어의 존재라는 건 정말 불꽃으로 밖에 없는데. 벌처 왜 내버려 두죠? 프로보맨! 이거 다크템플로로 지금 이동하는 이윤열 선수의 병력에 대해서 이득을 본 것보다 훨씬 지금 이득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지금 다크템플러도 이득 많이 받네요. 예. 7일 네. 병력을 다 잡아냈죠. 예. 이거 이윤열 선수 계속 파악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벌처 컨트롤 하느라고. 오. 아, 이거 안 좋은데요. 네, 지금 발견했죠. 그러니까. 예, 이제는 이윤열 선수의 이윤열 선수는 지금 상당히 안 좋죠. 네, 너무 상황 자체가 안 좋죠. 뒷마당은 지금 상태라고 한다면 초반에 약간 불리하게 상대에게 전략이 막혀서 조금 불리하게 시작했다고 한다면 뒷마당 멀티 한 군데 정도는 진짜 공짜로 먹어야지만 그나마 좀 비율이 맞을 그럴 상태가 되는 건데 지금 컴셋도 없어요. 지금 내려놓고 무조건 컴셋 달릴 때까지 기다리는 거 아닙니까? 다크템플러 둘의 피해를 많이 보는 동안에 드래곤이 전태규 오늘 내려오는 타이밍이라든가 견제의 성공률이라든가 이런 것들 진짜 확실하게 해주고 있거든요. 자, 이윤열 선수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야, 이거 공격 오는 타이밍이 너무 좋은데요. 네. 이윤열 선수가
3차로 뭔가를 갖추기 전에 야 들어오는 공격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자 베러스 한꺼번에 들리고 있는 이훈열 선수 사이사이에 드라군이 그러니까 길을 만들어 놓는 거죠. 이 베럭스로 병력들이 들어올 만한 길이나 바리케이드 역할을 해주는 거죠. 네. 그리고 저렇게 늘려놓은 베럭스를 이용을 해서 만약에 완성되어진 베럭스는 뒷마다 확장기지가 미네랄 확장기지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네. 그 미네랄 확장기지를 자원을 바탕으로 해서 바카닉을 시전할 가능성이 높은데 지금 캐리어 넘어갑니다. 예, 스타게이트 둘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강민 선수도 이런 식의 경기 운영을 생각을 했었거든요. 뭐 처음에 이윤열 선수의 구구베럭에 의해서 어쨌든 투게이트로 지금 출발을 한 것은 뭐 강민 선수가 준비를 했었던 그런 전략과 조금 다릅니다만은 네. 경기 운영 자체는 이런 식으로 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도 자 플리피콘 생산 중. 불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베럭스 모드가 6개 정도 돼 보이는데요. 지금 이윤열 선수는 저 베럭스에서 머린메디 그다음에 파이어벤 이렇게 준비를 해가지고 한 타이밍밖에 없습니다. 나갈 수 있는 타이밍은 한 타이밍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거를 전태김 선수가 다크템플러 그러니까 템플러 계열로 시간 끌어주고 병력 손실시키고 이렇게 해서 시간 잘 끌어주게 된다면은 이거는 뭐 캐리어 때문에 결국 이번 경기는 놓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전태기 선수는 상대가 바이오닉, 바카닉, 바이오닉 플러스 메카닉, 바카닉 세대로 진출을 할 것이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그것을 예상을 해서 다크템플러 세대를 선택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네. 상대는 벌처 컨트롤 좀 해주면서 이제 뒷마당 멀티를 가져갈 타이밍을 벌려고 했었는데 네. 전태기 선수의 그 다크템플러 활용이 정말 제대로였습니다. 예, 정말 제대로 먹혔기 때문에 이런 그 게임에서 우위를 점하게 된 그 원동력이 다크템플러 활용이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그리고 이후부터는 전태규 선수는 캐리어 넘어가는 그런 좀 자원의 압박이 어느 정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캐리어로 넘어가는 플레이보다는 다수의 하이템플러로 활용하는 편이 더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드네요. 근데 캐리어네요. 이 건틀렛에서 토토스가 병력 저 정도 생산하고 그 다음에 뒷마당 그 다음에 11시도 확장기지 가져가면 자원이 엄청 남습니다. 네. 자원이 남기 때문에 캐리어 넘어가도 사실 예, 상관은 없어요. 근데 지금 이윤열 선수의 아까 그 가장 아쉬운 점 뭐 김동준 해설께서도 짚어주셨지만 뒷마당 쪽에 있었던 다크템플러 2기 그 다크템플러 2기는 병력을 그저 쫓아갔던 것 뿐인데 이윤열 선수가 그것을 인지하지 못한 가운데 병력을 다 잃었기 때문에 더 암울한 상황으로 지금 빠진 거거든요. 자, 그리고 차트에 예. 캐리어를 뽑는 동안에는 지상 병력까지 동반해서 뽑을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 저런 식으로 위협을 가는 이제는 전태규 선수 자원의 압박이 없겠네요. 예. 네, 멀티가 단적으로만 봐도 예, 네 군데에서 지금 자원을 채취하고 있는 예. 상황이기 때문에 본진 9개. 그다음에 뒷마당 그다음에 자원. 그다음에 여기까지. 예. 그다음에 11시. 하이템플러의 예. 보유가 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머린 메딕과 캐리어는 정면으로 싸우게 되면 대부분 머린 메딕이 승리를 하게 마련이거든요. 그런 식으로 시간이 끌리게 되면 또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이런 병력들이 진출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넓은 지역에서 병력들을 쫙 펼쳐놓고 하이템플러 한 네다섯 개가 자리를 잡고 있었으면 저 병력은 쉽사리 진출을 못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이템플러가 구석구석마다 자신의 소규모 병력과 같이 섞여져 있으면서 그 머린 메딕 쪽에다가 그 사이오닉 스톤만 이렇게 확 뿌려주고 그다음에 창렬이 예. 전사하고 뭐 이런 식으로 예. 예. 그런 식의 좀 게릴라 아닌 게릴라 전략들을 활용을 해서 주면 참 좋았을 텐데 이윤열이 확장하고 그다음에 지나갈 생각인가 봅니다. 자 차근차근 네. 진격을 하고 있는 이윤열 선수. 어차피 하이템플로 보유됐을 텐데 뭐 타이밍이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 노릴 병력으로서 노릴 수 있을 만한 타이밍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윤열 선수.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지상 병력의 화력은 이윤열 선수가 자원의 그 압박을 훨씬 받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압도적이죠. 많죠. 상대가 안 됩니다. 지금 화력은요. 테크트리로 승부를 보겠다는 전태규 선수의 그 생각은 네. 자칫 잘못하면은 역전패를 낳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살짝 들어요. 분명히 지금 상황은 네. 전태규 선수가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습니다. 남쪽 전부 다 지금 완벽하게 가져간 상황이고 테크트리 다 올라가고 캐리어 보유됐고 그런데 네, 이렇게 이 정도 조합이면요. 예, 셔틀 네. 둘. 탱크 1.4 빠지기. 네, 예. 이거 가능하죠. 네, 움직임이 시작한다. 캐리어. 캐리어 보고 머리 메딕 달려들게 되면은 그냥 하이템플러 스르륵 가서 예, 머리 메딕 또 잡히는 거 보세요. 예. 하이템플러 없나요? 셔틀 세웠나요, 지금? 자, 전태규 선수 화면인데요. 신경쓴데요. 예, 예, 하이템플러 있어요. 예, 셔틀에 있었네요. 자, 하이템플러가 내립니다. 그런데 빗나갔죠. 최전원 이윤열 선수. 엄청 잘 피했는데. 그래도 예. 예. 지금은
전태규 선수 그렇게 캐리어 뽑아가면서도 자원이 800-900대입니다. 네. 남쪽 다 가져갔기 때문에 그렇죠. 뭐 자원은 엄청나다 이거죠. 그리고 이 상태에서 머린 메딕은 뭐 상대할 필요가 없습니다. 탱크만 일단 잡아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캐리어 빠지고 나서 인터셉터 채우는 동안에 드라군이라든가 하이템블러 준비해가지고 네. 그냥 예 머린 메딕 순수 머린 메딕으로는 진출을 못하지 않습니까? 지금 하이템플러 계속 찍어주는 플레이가 좋을 텐데 예 지금 자원도 압박을 받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 상대적으로 질럿의 비중을 두는 전태규 선수의 플레이네요. 네 이윤열 선수의 병력 늘리는 그런 능력은 진짜 칭찬받을 만합니다. 자. 예 뒷마당에 어쨌든 사실 이 맵에서 박한익이 선호되어 왔지 않았던 것은 러쉬 거리가 멀거든요. 좁은 길목으로 네. 굉장히 멀기 때문에 박한익을 선호하지 않았었는데 박한익으로 넘어가기 전에 이 벌처라는 다수의 페이크가 있었기 때문에 박한익을 저 정도까지 모을 수 있었던 거거든요. 바이오닉 부대를요. 예, 그런 능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참 좋았습니다. 야, 이제는 남북 전쟁 됐죠? 예, 완전히 남쪽은 이윤열 선수 다섯 시까지 가져갑니다. 예, 이윤열 선수, 전태규 선수 입장에서도 시간 더 많이 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 아직 SCV가 붙어 있지는 않습니다만 벙커와 함께 골리앗 계속 추가되면서 저 캐리어의 그 견제만 어떻게든 막아낼 수 있게 된다면은 센터 확장이 돌아가는 시점에서 진짜 남북전, 물량전 펼쳐지게 되는 겁니다. 자, 전태규 선수 시간을 주지 않고 공격 들어갑니다. 네, 좋죠. 지금 공격 들어오는 타이밍이 상당히 좋습니다. 네. 오늘 이런 그 공격 타이밍이라든가 이런 것만 보면은요. 뭐, 김동률의 선수도 느끼겠습니다만, 전태규 선수의 컨디션이 참 좋아 보여요. 네, 그렇죠. 네. 자, 전태규 선수, 이제 이윤열 선수에게 이번 경기 마저 자기에게 달라는 듯한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 이겨. 이번 경기까지도 지금 전태규 선수가 가져갈 분위기네요. 야, 그럼 진짜, 예, 2-0이라는 승리. 거기에 지금 진레어스 메모리에서는 정말 비등비등하게 네. 싸운다고 생각을 했을 때 체로티에서는 어찌 보면은 전태규 선수가 뭐 어찌 보면은이 아니라 여지껏 낚아왔던 승률을 보면은 전태규 선수가 더 낫거든요. 자 과연 프로토스의 역사상 최초의 결승전이 네. 나올 수 있을 것인지요? 섣부른 예상을 드리는 것은 물론 좋지 않습니다만 지금 네. 당장의 분위기만 봐서는 일단 그렇다는 네, 말씀입니다. 캐리어가 다섯 개나 됩니다. 넘어올 수 있죠. 저렇게까지 쌓여버리면 머린 메딕으로 안 되죠. 예, 소소한 4대 정도까지는 커버가 가능한데, 아예 그, 전태규 선수는 그 하이템플러로 그 머린 메딕이. 아, 이건 뭡니까? 이건 뭡니까? 캐롤 러시 들어가고 있는 전태규 선수. 이윤열 선수 그것을 보고도 지지! 지지 선언이 있던 이윤열 선수. 전태규 선수 2-0의 스코어를 이루어내면서 얼굴이 벌겋게 상기가 되어있습니다. 전태규 선수 현재 2-0. 자 그랜드슬래머 이윤열 선수 자 힘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데요. 다음 전장이 짐 레너스 메모리라는 것 자 전태규 선수 자신도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일까요? 어떻게 전태규 선수 경기를 이겨놓고 더 긴장한 표정인 것 같아요. 그러게요. 굉장히 흥분되어 있는 모습을 하고 있는 전태규 선수 2003에서의 경기마저 전태규 선수가 가져가면서 2-0이라는 스코어를 일궈내고 있습니다. 자, 2라운드 끝났습니다. 분위기 전태규 선수 아주 좋은데요? 네, 아주 좋네요. 전태규 선수 오늘 전체적인 게임을 하는 플레이를 보면 전태규 선수의 원래 플레이, 안전 제일 프로토스 아니겠습니까? 안전 제일이면서도 공격을 들어갈 타이밍엔 들어가주는 네. 적당한 안전 제일 프로토스의 그 진면목을 보여준다는 생각이 네. 들고요. 이윤열 선수는 상대적으로 첫 번째 경기는 뭐 이윤열 선수가 딱히 못한 플레이는 없습니다만 두 번째 경기 때는 왜 그 초반에 도박적인 빌드를 사용을 했었는지가 약간 의문이긴 하네요. 네. 그 점이 굉장히 아쉽기도 했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경기에서 전태규 선수가 저렇게 경기를 끝내고 나서 경기를 이기고 나서도 정말 나는 믿기지가 않는다. 굉장히 긴장했다. 이런 식의 표정들이 예, 얼굴에 나타나는 것은 자기도 사실 본인도 포기를 하고 왔던 맵이 건틀렛 2003이거든요. 그래서 예. 건틀렛 2003 내주고 그다음에 짐 레이너스 메모리 잡아내고 그다음에 체로티에서 끝내야지 이러고 지금 계획을 잡고 왔는데 건틀렛 2003에서 딱 이겨버리니까 야, 막 자기도 믿기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입장에서 저렇게 긴장된 표정을 지은 것 같고 일단 이윤열 선수가 뭐 어쨌든 첫 번째 경기든 두 번째 경기든 두 번째 경기에서는 약간 전략적인 미스 그러니까 오히려 도박적인 플레이보다는 예, 뒷마당 확장 기지까지 가져가면서 예전에 조정현 선수가 한번 보여줬었던 것 같이 드랍슛 위주의 플레이 계속 해주고 거점 일단 정복 장악을 하는 그런 플레이를 하게 된다면은 뭐 테란 입장에서 프로토스 상대하는데 그렇게까지 뭐 이렇게 암울하거나 그렇지는 않거든요. 네. 예 그런 전략들을 준비를 해오지 못한 것이 조금 아쉽고 사실 구구베럭스의 활용도를 제가 보니까 이윤열 선수 그 구구베럭스로 승리할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기는 있었습니다만은
전태규 선수의 빠른 그 정찰에 의해서 좀 들켰다는 들켰어요. 게 가장 큰 아쉬운 점이죠. 이윤열 선수의 컨디션은 오늘 그렇게 뭐 나쁜 것 같지는 사실 않습니다. 네. 자, 이제 2-0이 됐습니다. 오늘의 경기, 이 패자조 결승전은 오전 3선승제입니다. 3차전, 이 짐 레이너스 메모리에서 경기가 모두 마무리되면서 프로토스 대 프로토스의 결승전이 나올 수도 있고 더 갈 수도 있습니다. 잠시 후에 그 현장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